네, 퀴즐렛 어휘 게임 활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알파벳 퀴즈부터 해볼까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직접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발음도 나와요. 그렇죠? 발음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박진감 있는 수업을 하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의 매 시간 수업은 이 카드 맞추기를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카드 맞추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펜, 피 됐죠? 이글루, 아이, 캣, 시, 웨건, 알,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런 세상에 어떤 친구는 5.2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네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자녀들 영어 공부시킬 때 주의할 것은 1등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게임 중독이 돼 버립니다. 이게 좀 처음에 13.6초가 됐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발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는 실제로 처음에 애가 13.6초였다. 자, 그럼 두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해봐라. 그래서 요것보다 향상되었을 때 그거에 그 초당 건빵 한 개씩을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도전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3.6초 기억하고, 엄브렐러 버그, 뭐였죠? 저희가 Fish train for tea. Snake. 자, 12초. 아까는 이제 아까 13.6조였죠. 13.6조. 옆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13.6에서 12초. 그럼 1.6초가 단축됐죠. 이번에는 이제 12초의 벽을 공략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스네이크 펜, 올 펜, 쥐브, 저용. 아이고, 12.4초. 네. 그래, 어쨌든 처음에 13.6초에서 12초가 된 거네요. 그러면 1.6초의 보상, 그것에 맞게 뭐 간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즐렛에서 가장 근데 요 주소 퀴즐렛 퀴즈 요 주소를 복사해 가시려면 여기서 이 매치까지 이 부분만 아무개야 오늘 게임은 이거야 하고 해서 요 주소만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퀴즐렛 퀴즈로 어휘 학습 게임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